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사고 논란을 일고 있는 김영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가운데 광복회 경북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 예정인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경북지부 산하 14개 시군지회 회원 전원과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오는 15일 도청에서 열리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조선 침략을 정당화한 정한론 창시자를 추종한 경북독립운동 기념관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에도 친일사관 논란이 있는 인물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복회 경북지부는 광복절에 별도로 경상북도 보훈회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